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러나 그 조항의 예외에 의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펀드는 도대체 의문투성이에요. 조국 후보자가 자기 재산보다 많은 것을 출처하겠다고 약정을 했고, 또 부부가 대학 교수이기는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십수억 되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거라는 여러 가지 확신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일부의 의혹대로 수익은 관계없더라도 무슨 정여세 탈세할 목적으로 하든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를 오래 했는데 소위 약관이나 정관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알거 아니에요. 다 읽어봤을 거예요. 한자 한자 돈 십몇억이나 들어가면서. 거기 보면 조국 교수하고 지금 일반인의 해석이 다른데요. 조국 교수는 약정 금액은 최대액을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입하라고 왔을 경우에만 출자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는 10 얼마를 납입한 이외에 더 이상 납입할 생각이 없다고 처음부터 알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의문투성이에요. 그리고 정관을 보면 약정 금액을 납입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제때하지 않으면 또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 운용자가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무슨 기망이 있든지 복잡합니다. 이걸 둘러싸고 선의의 투자자는 손해를 입을 확률도 많고 의문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받아서 국회에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고, 또이 조항을 내세워서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때는 또 안보상의 이유 아니면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건이 꼬이고 꼬이고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무엇을 감추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용노환장이라고 있어요.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 감추라고 돼 있어. 감출수록 더 드러나. 그래서 아예 빨리 이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무슨 어떤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투자했던 것인지. 저는 오히려 정여세 탈루보다는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했을 확률이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문의 50 몇 억이 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익 남는다 하는데 왜 이익이 안 남았냐 하니까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와서 이 수익 구조를 맞추어서 분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관련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기적대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진솔하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는 뭐 설명될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생각이 그래서 됩니다. 정확하게 정관하고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 보면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 이자를 물리게 돼 있고, 벌써 이 납입 의무가 발생했다면 17억 정도의 지연 이자가 발생해서 원금도 다 까먹었어요. 한 푼도 못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운용 책임자, 펀드 운용자의 이제 투자금 납입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지연 이자를 내게 자, 돼 있는데. 그러면 그래 돼 있는데요. 그 납입하라고 통지를 안 하면 또 거기에 처벌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처럼 해석하면 말이 되질 않아. 최고액 약정하고 밖에 알릴 때 우리는 펀드 총액이 얼마라고 알려야 할 텐데, 그러면 그것하고 실제 납입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공시나 신뢰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감추어 놓고 말장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실제 운용한 거 갖다 놓고 따져야 정확하게 빨리 클리어 될수 있기 때문에 꼼수 쓰지 말고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예, 한번 그 저기 실제로 투자를 한 사람 투자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내라니까요. 투자자의 얘기.